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현재 11시 28초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현재 구간 지수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장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수가 낙폭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양시장이 합해서 현재 상승 종목이 200종목이 채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프도 보시다시피 상당히 가파르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코스피가 60포인트 가까이 빠지면서 2400선을 깨고 내려간 상황이고요. 현재는 그래도 두 시장 모두 저점을 어느 정도 만들어주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한데 그래도 계속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 전반의 힘이 점점 더 빠지면서 섹터도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 강했던 섹터들, 대표적으로 우주항공 관련 산업이나 원전, 그리고 원숭이 주창 같은 섹터도 전부 다 하락으로 전환을 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2.4%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3% 넘게 폭락 장세 이어갑니다. 코스닥도 장중에 800선을 이미 깨고 내려간 지 오래고요. 현재 773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럼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에서 양 투자 주체들의 매매 동향 확인해 보시죠. 네, 일단 외국인의 경우 4,370억 원대 물량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6월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단 한 거래일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매일같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도 물량도 3,4천억 원대 이상으로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부분의 업종에서 매도를 하고 있고 대형주, 중소형주 할 것 없이 외국인들의 투매, 출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기관은 840억 원대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의 매도 폭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양입니다. 기관이 업종별로 기계 그리고 운수 창고 등에서는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종목별로 쌍끌이 매도 1위는 삼성전자 그리고 2위는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즉 시가총액 가장 상단에 있는 종목들의 매도가 강하게 몰리면서 오늘 지수의 하방 압력을 계속해서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들이 대량의 저가 매수를 오늘도 이어갑니다. 3,460억 원대 강한 사자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는 코스닥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시죠. 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타나고 있지만 기관은 오늘 매도 폭이 크지 않습니다. 즉 뚜렷하지는 않은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역시나 종목별로 확인을 해보면 오늘 쌍끌이 매수 1위는 에코프로비엠 2차전지 대장주고요. 또 쌍끌이 매도 1위는 비덴트인데요. 비트코인 관련주죠. 뒤에서 시세를 따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역시 외국인의 투매가 펼쳐집니다. 1,700억 원 이상 팔고 있는 외국인이고요. 그 물량을 고스란히 개인 투자 자들이 받아주면서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몬이라는 종목인데요. 나노 소재 전문 기업인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상한가에 이틀 연속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고체 전지에 들어가는 전해질 관련 소재를 개발했다고 밝히면서 가격 제한 폭에 들어 있는데요. 현재 증시 전체 섹터 가운데 사료 그리고 코로나19 혈장치료 정도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섹터, 혈장치료 섹터 내에서 유일하게 레몬 종목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개별 이슈로 초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섹터 지수도 왜곡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지속되는 급락장 속에서 오늘 개별 장세들 종목들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비덴트인데요. 현재 8,700원 선에 거래되면서 4%가량의 마이너스 장세 나타내고 있고 오늘의 저점은 8,380원입니다. 최근 가상화폐 관련주들 움직임이 계속해서 좋지 않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일단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 대비 너무 많이 떨어진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가격 내림세를 어느 정도 멈추긴 했는데요. 그래도 12거래일 연속으로 최근 급락 장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토요일에는 18,000달러 선까지 무너지면서 이 코인 투자자들 급격한 패닉에 빠지기도 했었는데 루나, 테라에 이어서 또 셀시우스에서도 뱅크런 사태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가상화폐 시장에 불안감 그리고 공포심이 조성이 되고 있는 모습. 여기에 따라 이 비덴트, 가상화폐 거래소에 주식을 가지고 있죠. 주식보다도 가상화폐는 더 위험한 자산인 만큼 투자에는 계속 주의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비덴트가 오늘 4% 넘는 급락을 보이고 있고요. 위지트는 거의 7% 넘는 폭락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기술 투자 같은 다른 코인 관련주들도 전부 하락 장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우주항공 관련주들은 장 초반 대비해서는 상승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수 대비해서는 상당한 강세를 나타내고 있죠.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 한국항공우주가 현재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고요. 1.5%가량 오르면서 5만 5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누리호가 앞서 두 번이나 연기가 됐었는데 한 번은 기상 악화 그리고 바람 때문이었다고 치더라도 한 번은 실제로 산소탱크 내에 있는 센서에서 기술적인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에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누리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여러 기업들 일제히 약세를 보였던 게 지난주 후반인데요. 발사 예정일이 무기한 연기로 원래 통보가 됐었는데 내일로 다시 잡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기업들 오늘 반등을 나타내고 있고요. 누리호가 오늘 오전 중에 발사대로 옮겨질 것으로 보이고요. 저녁 7시 정도면 발사 준비가 다 끝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발사 예정은 내일 오후 4시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섹터 내에서 대장주 노릇을 하는 건 AP위성입니다. 누리호에 들어가는 위성을 제조한 업체죠. 또 단일 계약 금액으로 볼 때 누리호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들 가운데 가장 많은 계약 금액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10% 넘게 상승하면서 15,150원 넘겼고요. 또 비츠로테크와 제노코도 2%에서 3%가량의 탄력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세트랙아이 역시 위성 제조 쪽입니다. 이 위성의 눈을 제작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2% 가까운 상승세 오늘 600원 오르면서 38,850원 선에 거래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강보합 출발을 했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2% 넘게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도 상승 출발이었지만 현재 3% 넘는 폭락, 현재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투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증시 이렇게 계속해서 약세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은 여기에 따라 긴급 진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방송 프로그램 화요일 출연자인 오진승 전문가가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오진승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계속 좀 투매를 하고 있습니다. 2,400선이 코스피가 깨졌는데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시장 뭐 제가 말을 많이 해서 뭐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녹록지 않고 누구나 힘든 시장이죠. 사실 오늘 아침에 갭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지난주 금요일 미국장도 혼조세기는 하지만 크게 추가 하락이 나오진 않았고요. 그리고 오늘 월요일 미국장 같은 경우도 휴장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한시름 놓으면서 시작을 하셨을 텐데요. 오히려 이 갭 상승 때문에 조금 더 또 지금 우리 체감상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수 자체는 현재 코스닥이 2.9% 하락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피가 2.19% 하락권에 있지만 양시장이 약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0.3%, 코스닥은 특히 0.7%, 1% 가까이 갭상승을 하다 보니까 체감상 현재 종목들이 빠지고 있는 위치 같은 경우는 더 빠지고 있는 걸로 많은 분들 느끼실 걸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 외국인의 이 순매도세 정말 이제 오랫 또한 지속이 되고 있죠. 양시장이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개인과 기관 같은 경우는 좀 지수를 방어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외국인의 양시장 순매도 여파로 하락이 지속되고 아직까지는 저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시장 상황을 본다면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실업률을 더한 경제 고통 지수가 5월 달 기준으로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또 환율 같은 경우도 이제는 1,300원대를 향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글로벌적인 이슈와 더불어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힘든 상황이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시장 상황 쭉쭉 살펴드렸는데 사실 진단이라고 할 게 더 있겠나 싶기는 해요. 돈은 그대로고요. 지금은 우리 시장, 시장이 이렇게 낙폭을 키우다 보니까 대부분 종목들이 빠지고요. 특히 오늘은 낙폭 자체도 개별 종목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슈도 없이 약 5%에서 10%까지 빠지는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 그리고 지수 자체가 이렇게 52주 신저가를 찍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 투자, 하물며 이 주식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등등등 이런 자산에 투자를 하시고 계시다면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인데요. 시장은 우리가 보고 있는 그대로고요. 저는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해야 할 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 앞으로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이 앞으로 준비가 중요한 시장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진승 전문가께서 오늘의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개별 종목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좀 어떤 포지션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이 저가 매수라는 게 제가 또 기억이 나요. 전화 연결로 우리 앵커님을 뵙다 보니까 조금 새로운 느낌이기는 한데 지지난 달이었나요? 앵커님께서 삼성전자, 이제는 저가 매수, 우리 매수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을 때 제가 아닙니다. 시장도 그렇고요. 특히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절대 기업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할 건 추세가 전환되는 것. 바닥을 확인하고 추세 전환 시점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안정적이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도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 저가 매수라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매수를 한다라는 모습도 보이고는 있어요. 제가 굉장히 의아한 게 시장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 아직까지 추세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개인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참 궁금합니다. 제가 그런데 이전까지 매수를 딱히 말씀드린 적도 없었고 시장 계속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입장을 취했지만 현재 구간에서 시장이 이렇게 코스피가 2,400포인트를 이탈한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하기에는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이미 종목들은 낙폭이 커진 상황이고요. 지금 시장 하락 구간에서 개별 종목들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내 종목은 멀쩡한데 내 기업은 멀쩡한데 급하게 매도하는 전략도 적절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추가 매수 시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쨌든 종목이 빠졌다라는 거, 시장이 빠졌다라는 게 팩트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무작정 종목을 계속 가지고 가기에는 낙폭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추세 전환 시점에서 반등 시점에서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전까지 정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현금 확보 아직까지 추가 매수 타점 아닙니다. 추세 전환까지 봅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거는 바로 추가 매수 시점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 종목 상담을 할 때도 그랬고요. 비중 조절 그리고 현금 정말 많이 강조드렸는데요. 우리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을 때 떨어지는 칼날에서 무조건 무작정 이제 종목이 많이 빠졌다라는 이유로 2차 매수를 계속 진행을 한다면 나중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쓸 수 있는 현금이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반등 구간에서 시장의 추세 전환이 나타났을 때 2차 매수를 진행을 해서 그러면 종목들 평단 얼마든지 낮출 수 있고요. 과거 흐름을 보시더라도 시장 하락은 항상 정말 매번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누가 잡느냐 놓치느냐는 이런 오늘 같은 시장 하락에서 좌절을 하고 있는지 혹은 앞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을 신규로 편입을 해야 하고 이런 계획을 이제 시장이 추세 전환하는 시점까지 잘 계획을 짜두는 투자자분들께서 꼭 그 기회를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종목 관련해서도 고민이 많아지실 것 같아요. 이게 시장 영향인지 혹은 내 종목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렇다면 제가 2차 매수 타점 반등 구간 강조를 드렸는데 추가 매수는 어디서 해야 할지 이런 개별 전략들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제가 오늘은 지금 전화 연결로 시장 긴급 브리핑 도와드리고 있지만 내일은 또 방송 출연을 하잖아요. 내일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종목 상담도 이어가도록 할 테니까 또 내일 방송도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진승 전문가께서 우리 시즌2 방송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강조하셨다시피 추세 전환을 확인하고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위 1% 투자 전문가에게 투자 조언을 오늘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보유한 영역의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1:1 종목 상담도 이어지고요. 거기에 앞서서는 실적과 펀더멘털이 튼튼한 승부주까지 소개를 받아보시죠.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시장 내에서 상승하는 섹터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두 가지 섹터에서는 빨간불이 나타나고 있는데 코로나19 혈장치료, 하지만 이 섹터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레몬이라는 종목이 초강세를 홀로 보이면서 섹터를 전부 이끌어 올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이 혈장치료 섹터를 제외하고서는 유일하게 상승하고 있는 섹터가 바로 사료 섹터입니다. 3%가량의 지수 상승력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고려산업과 KCP드, 뭐 한일사료 등이 일제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곡물 수급에 대한 걱정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기아도 전 세계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뭐 이런 암울한 전망이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그중에서도 곡물 관련주에는 수급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 체크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오전장 구간에서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에 관심 갖고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오늘도 이수민 캐스터가 준비해 왔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검색어 탑10 종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전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뭐 전기료 인상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미 지난주에 한번 인상안을 제출했다 하면서 한국전력이 탄력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인상안이 생각보다는 조금 적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속에 오늘 장 초반에 좀 약세 흐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몇 분 전에 또 속보가 나왔죠. 정부가 3분기 전기요금 조정 단가 결정을 아주 연기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 기한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속보가 나온 이후로 조금씩 낙폭을 더 키워가고 있는 한국전력입니다. 오늘 주가 추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신화콘택 함께 살펴보시죠. 자, 유럽에 이어서 미국에서도 이제 충전기, 모바일 충전기 표준 통일화 대열화에 합류하는 모양새가 들어오면서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외신에 따르면요, 민주당 상원 의원이 전날 모바일 충전기 통합 표준 도입을 촉구하는 서한을 상무부에 제출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때문에 아이폰의 라이트닝 포트를 USB-C 타입으로 교체하려는 움직임들이 유럽에 이어서 미국까지 도 퍼지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 속에 신화콘택 지금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흥부석유 살펴보시죠. 주말 사이에 국제 유가가 WTI 기준으로 6% 급락을 했습니다. 자, 이 때문에 지금 관련 정유주들은 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까지도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지수와 함께 정유주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검색어 탑10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이 시간 검색량이 많은 종목을 이수민 캐스터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출연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오늘 월요일은 명승부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의 핫 종목 10가지를 확인을 해볼 텐데 이 중에 또 전문가님이 선택하신 종목을 댓글부터 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0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 픽하셨나요? 네, 일단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도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네. CS 베어링에 네.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S 베어링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의 반응 먼저 살펴보시죠. 오늘도 핫한 종목 토론방 살펴보겠습니다. 와, 대박, 뭐 선일이냐고 말씀하신 분도 있었고요. -60%다, 답도 안 보인다, 유상 증자한 것보다 가격이 낮냐는 다소 부정적인 댓글도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분, 만약에 오늘 다 처분해도 신규 배정일에 주식이 들어오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 세 번째 분의 질문이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CS베어링의 무상 증자 권리라 효과로 주가 하락은 좀 착시 효과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 좀 드려보겠고요. 네. 또한 이제 오늘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중국 등에서 요 풍력, 태양광, 친환경 에너지 주들이 좀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요 CS베어링이 이런 무상 증자 권리락 효과로 인해서 착시 효과를 벌여지는 이 시점에서의 주가 상승은 좀 의미가 있다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히려 유상증자 한 것보다 가격이 낮아서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번 장에서 좀 바닥을 찍고 이렇게 크게 올라가고 있는 주식 중에 요 CS베어링이 단기적으로 차트적으로도 지난번 좀 뭔가 한 종목을 말씀드린 것들이
제가 제시해드린 가격 정도까지 갔잖아요. 그렇다면은 오늘 뭐 지금 상한가를 굳혀서 투자를 뭐 매수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거의 22% 이상 올랐기 때문에 26% 이상 올랐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한 17,000원까지의 상승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짧게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이 증시가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 기술주 또 여러 가지 우량주라고 불렸던 것들이 속절없이 빠지고 있는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어려워하시고 있는 가운데 뭐 증시는 이제 좀 바닥을 찍을 것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S 베어링 종목을 오전장 핫 종목 특징주로 살펴봤습니다. 현재는 상한가가 조금 풀리면서 26% 정도 단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고요. 자, 17,000원 정도까지는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는 명승부사님의 진단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잠시 후 명승부사님과 함께 종목 상담도 1대1로 진행이 됩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QR코드를 촬영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화면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이 네모난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시면 되는데 촬영함과 동시에 링크가 나타날 겁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셔서 종목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세 가지의 정보 꼭 적어주셔야 합니다. 상담을 받고 싶은 종목의 이름과 그 종목을 매수한 가격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내 비중 까지 반드시 세 가지는 적어주셔야 한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QR코드 촬영하는 방법 말고 문자메시지로도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시면 되고 이때는 종목의 이름이 아니라 명승부사라고 전문가 이름을 적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저희가 입장할 수 있는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방송이 끝난 후에도 이 명승부사님과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이 승부주에 대한 전략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 오픈 채팅방 역시 네모난 QR코드를 찍고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고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부주가 뭔지 궁금하다,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이 끝난 후에도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네, 명승부사님과 함께 수익률 리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주차 출연이신 명승부사님인데 지난주에 두 종목을 주셨기 때문에 이 수익률도 두 종목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률 리뷰는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승부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힌트를 저희가 먼저 공개를 하고 있죠, 명승부사님. 네. 오늘은 또 어떤 힌트 준비하셨나요? 네, 지난주에도 저 조선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는데 수익률이 좀 좋게 나왔습니다. 지난 어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는 한 9% 이상 상승해 왔는데요. 일단 이 시장에서 증시가 어렵더라도 또 새로운 주도주는 나오겠죠.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안 좋다, 나쁘다, 금리 뭐 더 인상한다, 뭐 주식시장 이제 안 좋다, 이거 뻔한 얘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역발상으로 앞으로 어떤 것들이 좀 수익이 날까를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저는 핫픽으로 지난주에서도 조선주를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요 정지영 네. 회장님이 나오셨네요. 네, 지난주와 2주 연속. 같은 힌트였습니다. 네, 비슷한 힌트인데 종목은 좀 다를 수 있을 거라고 봐지는데 네. 이 조선업. 그리고 조선 기자재 업종에서 오늘도 뭐 두 종목을 오늘 이번 주까지는 좀 뽑아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한국에 대한 이제 조선사들이 2007년도 조선업 황이 화랑이었을 때 엄청난 상승을 주었는데 그런 조선업 화랑이었을 때 많은 중국의 선사들이 조선업에 투자를 했는데 그중 대부분의 선사들이 실적이 감소하면서 우리 투자한 것만큼 못 미치는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부터 그 10년 전간의 조선업 업황이 좀 바뀌면서 요즘에 저 카타르 뭐 수주 얘기도 있죠. 그리고 이제 고유가 LNG선, 친환경선들의 이런 수익 창출과 발주 물량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시장이 빠지는데 너무 크게 하락하고 있고 많이 하락하는 주식들은 추세를 무너뜨린 주식들은 쉽게 올라오기 쉽지 않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조선 섹터만큼은 오히려 금요일에도 좀 올랐고 최근에 이 정상적인 차트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수급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잠시 후 이 두 종목에 대한 또 정확한 종목명을 좀 더 말씀드리기 전에 이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실적적인 것들을 말씀드려 본다면요. 뭐 그 전까지는 이 회사들이 뭐 예, 흑자를 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너무 적자 폭이 컸지만 올해부터 흑자 전환이 좀 진행되고 있고 또한 요 두 번째 조선 기자재 업종조차도 지난 분기까지 이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업이 좋아지면서 그동안 구조조정도 많이 했겠죠. 왜냐하면 이제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여러 가지 구조조정과 함께 힘을 키웠는데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수급도 좀 쏠리고 있는 그런 차트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종목에 대해서 지난주에 조선주 하나, 이번에 조선 관련 섹터 두 개를 좀 편입을 하면서 한국 조선시장 이제 앞으로 물들어온다. 증시 하락과는 너무 별개 되게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 것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 준비를 하셨는데 비슷한 업종이라고 하세요. 그런데 두 번째 종목도 또 힌트가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도 힌트 살펴보고 좀 간략하게 네.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힌트부터 보면 디즈니인가요? 성의 그림이 있고 빛광자가 한문으로 쓰여 있습니다. 네. 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광하면 또 빛인데 네. 성이 있고 성광? 응? 성의 빛? 뭘까요? 이름 힌트였군요. 네, 이름 힌트 같아요. 네. 성의 빛인. 근데 그 회사 기업의 명은 이거랑 관계 없지만 어쨌건 이 조선업과 관련이 있으면서도 또 재밌게 좀 조금 풀어 본다면 증시가 어려울 때일수록 또 이런 좀 유머도 필요하겠죠. 뭐 새로운 앞으로 빛이 될 기업이 아닐까. 우리 어려운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좀 해먹은 쪽, 그동안 크게 오른 쪽 그것들이 이제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들어가는 건 좋지 않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섹터에서 뭔가 힘이 강한 쪽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또 크게 가고 나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야 이쪽이 한번 크게 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을 단기적인 종목보다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첫 번째 힌트를 줬던 우리 조선업과 관련해서 이 기업도 조선업인데 보면 이제 2021년이죠. 2021년 뭐 작년 1분기 올해 1분기 올해죠. 올해 1분기까지도 회사 실적이 상당히 적자였습니다. 적자였는데 1분기 실적이 늘어나고 똑같이 늘어나면서 뭐 31억 원 많지는 않지만 영업이익이 늘었는데 세전 손익을 보면은 250억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난 결산 2021 결산보다 뭐 3,400%가 뭐 기저효과일 수 있지만 3,000% 이상 실적이 증가됐습니다. 최근에 주가도 10년 정도 큰 조정과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오고 있는 초입이다. 이렇게 좀 힌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필승 종목 승부주였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름 힌트까지 주셨으니까 유추해보시고 아리송한 분들도 한번 댓글로 남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할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본인이 지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명승부사 전문가가 함께하는 1대1 종목 상담 잠시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시간이 오늘도 시작이 됐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를 촬영해서 입장하시는 방식입니다. QR코드 현재 화면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데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해서 링크를 타고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고요. 익명으로 참여하셔서 본인이 상담받고 싶은 종목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은 반드시 적어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QR코드 말고 나는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받고 있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실 때는 종목의 이름이 아니라 전문가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역시나 채팅방으로 참여하는 링크를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종목 상담 힘차게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이 참여해 주셨을까요? 먼저 첫 번째 사연입니다.
네, 고점 사냥꾼이십니다. 서울식품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360원 비중은 20%입니다. 라고 적어 25%입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부탁드려요. 라고 두 손 가지런히 모아주셨네요. 네, 서울식품 지금 270원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원래도 굉장히 가격이 낮은 종목인데, 자, 이렇게 작은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주식이라는 게 이제 싸다고 생각하는 게 300원, 400원 싸지 않을까 했는데 거기에 또 100원이 되는 게 주식이죠. 가격적인 거랑 또 기업의 좀 상황을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뭐 서울식품을 다 아시겠지만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영위하고 있던 것들이 뭐 냉동 생지, 생쥐가 아니라 생지, 냉동 생지 이런 쪽의 기업들을 사업을 하고 있고 제빵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게다가 이제 전쟁, 근데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이 전쟁이 나면서 밀가루 가격이 많이 폭등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많이 주가가 빠지는 가운데 직격탄을 입고 있어서 앞으로 실적도 좀 불투명한데 이 전쟁이란 것이 언제 끝나면서 이 인플레가 안정되고 물가가 안정될지를 아직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전쟁 보면은 이제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은 전쟁이 막 100년씩 가고 그러잖아요. 100년 전쟁. 뭐 6.25도 보면 이제 분단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렇다면 섣불리 뭐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서울식품에 대한 것들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리스크를 관리하는 쪽이 어떤가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차트의 모습을 조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오히려 이 관련해서 지난달이죠. 지난달에는 뭐 상승이 나왔는데 요 월봉입니다. 요번 달 그리고 지난달 요번 달 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월봉 볼렌저 밴드의 저점 부근이 270원인데 여기를 좀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높다 좀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반등시 비중 축소고 뭐 270원을 깨질 경우에 최악의 경우 이 200원까지도 좀 하락이 있기 때문에 요 비중은 지금 뭐 크게 높진 않으시지만 그래도 한 5에서 10% 정도 줄여놓고 또 이런 증시 바닥에서 다시 좀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좀 우량한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기업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떤가 그런 조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서울식품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른바 동전주라고 하는데 그만큼 위험성도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요. 곡물 관련주로 분류가 되죠. 270원 선 지지하지 못하면 또 200원까지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배불뚝 제이지님입니다. GS, 네, 큰 종목 매수하셨네요. 4만 5천원이 매수가고요. 10%입니다. 비중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는데요. 이분은 시장 말고 회사 자체에 문제가 있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일단은 GS가 오늘 5% 가까운 급락 장세를 연출을 하고 있고요. 현재가는 4만 3,100원입니다. 이분은 지금 매수가로 볼 때 4만 5천원이시니까 매수한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들어가셨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전체적인 매크로적인 거 말고 개별 종목별로 어떤 펀더멘털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큰 수혜를 입는 것이 바로 정유주죠, 정유주. 근데 이제 유가가 40불, 30불이었을 때의 이 정유주 가격과 지금 유가가 이제 100불을 넘어가서 사상 최고치를 갔을 때 정유주 가격은 이미 시장에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더 좋아져서 유가가 한 뭐 200불, 400불 갈 것에 배팅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 기업에 대해서 배팅을 앞으로 뭐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서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신 것인지 모르는데 유가가 오히려 이제 좀 더 하락하게 되면은요 그만큼 못 올랐던 것에 대한 이제 리스크는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정유주에 대해서 유가가 많이 오르니까 이걸 사야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틀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볼 수 있는 것이 유가가 그러면은 더 크게 상승을 해서 이 정제 마진이 늘어나야 되는데 유가가 오를수록 또 소비도 줄어듭니다. 기름에 대한 소비도 줄어들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이 차트에서도 제가 이 정유주들 지금 단기적으로 높다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월봉입니다. 월봉에서도 요 GS 같은 경우 이제 기술적 분석이죠. 기술적 분석을 통하면은 이 4만 7천 원을 바로 뚫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일목균형표나 이런 데서도 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이 자리죠. 이 자리 상승을 좀 주었던 자리인 요 가격대죠. 요 가격대를 뚫을 수 없다. 게다가 그 위에 또 좀 강한 이 저항대 일목에서 보면은 음운대가 버티고 있습니다. 이 주가라는 게 이제 월봉 차트인데 이 강한 음운대가 있으면은 이거를 뚫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지금 이제 아무리 정유주가 좋다 하더라도 외인 기관들 수급이 본격적으로 급격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니다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좀 흐름을 약간은 지켜보자. 반등 시 요 종목도 좀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 하지만 제가 볼 때 한 4만 원 밑에까지 조정이 온다면은 오히려 좀 그쪽 그 정도 가격대면은 좀 비중을 지금 매수하신 만큼 사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S 종목 일단 기본적으로 반등 시 축소 의견 주셨고요. 그래도 4만 원 아랫단으로 내려가면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상위 1% 투자 전문가의 투자 병법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참여하시면 됩니다. 현재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로 입장 링크가 열릴 겁니다. 촬영을 하셔서 링크 타고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세 가지 정보는 반드시 남겨주셔야 합니다. 상담 받고 싶은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도 이 채팅방 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링크 받아보시려면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한 통 남겨주실 때 이데일리 오늘 출연하신 전문가 명승부사라고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신 분들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 다시 한번 열어주시죠. 하잉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입니다. 에스텍파마 13,800원 비중은 30% 적어주셨습니다. 자, 멋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이것도 평균 단가를 낮춘 겁니다 하셨고요. 산 지 꽤 됐는데 가망이 없는 걸까요? 하셨어요. 네, 일단 에스텍파마라는 종목을 장기 보유하고 계시는 하잉님입니다. 오늘 가격이 지금 7,560원까지 빠지면서 4% 넘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잘 모르고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거의 지금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제약 바이오 종목이라서 잘 꼼꼼하게 좀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약 바이오가 이제 올랐을 시기를 좀 생각해 본다면요. 그때는 이제 유동성과 함께 코로나가 퍼지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제약 바이오주들이 많이 올랐죠. 근데 제일 먼저 이제 하락을 하고 시장을 끌어냈던 것이 또 제약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과열됐던 시기, 예를 들어서 에스텍파마 같은 경우도 뭐 2만 원 정도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빠졌는데 주가가 이제 싸다고 생각해서 좀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뭐 실제적으로 뭐 이 회사 기업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나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혈전 치료 또 뭐 근육 이완제 원료 의약품을 개발하고 또 제조하는 회사죠. 최근 실적을 보면은 작년 하반기에 좀 주춤했습니다만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또 10%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제약 바이오 주들 앞으로 이제 고령화 시대가 오잖아요. 이제 우리 70년대생, 뭐 80년대생 이런 세대들도 나이가 들어가는데 이 제약 약품들, 의약품들은 앞으로 많이 소비가 늘어날 거라고 봐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또 시장 상황이죠. 시장 상황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바닥을 바로 논의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근데 차트로 제가 조금 더 좀 조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이제 일봉 그림을 보면은 뭐 최근에 지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 주봉도 그렇고. 근데 이제 월봉에서, 주봉에서 지켜야 될 이 자리를 추세 이탈을 하고 있는 그림이죠. 이런 그림이 나온다면은 단기적으로 쉽게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월봉에서 이제 8,000원 정도 가격에서 더 이제 하락해야 될 가격보다 좀 더 오버슈팅해서 빠진 거라고 봐져요. 그래서 저는 반등은 분명히 나오는데 그 반등폭이 매수가까지 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8,200원, 8,100원 정도가 반등의 한계라고 좀 봐지고요. 뭐 장기적 투자를 하신다면은 지금 뭐 묻어놓으신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요. 비중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한 8천 초반 정도까지 상승시는 좀 비중을 좀 덜어놓자. 그리고 저는 이제 물타기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 물타기를 했다는 거는 다른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주식이 올라가는 주식들은 이게 예전에 테슬라 같은 주식들 보세요. 이게 많이 올라서 이거 너무 올라서 하는 데서 더 올라가잖아요. 예전 카카오 오를 때 보세요. 더 올랐듯이 이제 많이 빠졌네. 이쯤이면 되지 않았어라고 한 자리에서 더 빠지는 게 주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라 말씀드리면서 좀 어렵다면은 저희 노란톡방에서 좀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서 괜찮아 될 주식들을 제가 또 좀 찝어드리고 있으니까 조언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에스텍파마 종목이었습니다. 8,100원 선까지 올라오면 비중 축소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이후에 추가 상승은 기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참고하셔서 잘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대박 1입니다. 어디에서 여쭤볼 데가 없어서 마음이 답답했는데 상담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종목의 이름은 안트로젠이고요. 51,75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이 20%. 어떡해요? 빠져나갈 수가 없네요 라고 하셨어요. 아, 네, 오늘 바이오 관련주들, 제약주들 상담이 상당히 많은데 안트로젠 이분도 좀 마음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격이 21,000원대거든요. 어떻게 빠져나오실 수 있을까요? 예, 이게 21,000원, 5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반토막보다 더 낮죠. 근데 잘 보면요, 이 액면가라는 게 있어요, 주가에. 네. 액면가에 보면 500원입니다. 그럼 이 삼성전자가 5만 원일 때 이 기업도 이제 한 5만 원이었다는 얘기죠. 자, 근데 보면은 이 삼성전자 같은 기업은 그래도 사상 최대의 실적은 나고 있는데 이 안트로젠은 영업이익이 적자입니다. 11억씩 적자 나는데 주가는 액면가 500원, 5천원 치면은 이 종목이 20만 원이라는 거예요. 한 주에 20만 원. 이 적정한 가격인가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건 2017년부터 그동안 좀 진행했던 요 당뇨병 치료제 임상이 삼상에서 또 유효성이 입증이 실패했어요. 실패. 그래서 1월에 큰 폭의 하락이 나왔는데 한편으로 뭐 피부병 치료제 하고 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좀 믿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안정되지 않은 지금 그런 이제 우리나라 메이저 제약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힘든데 앞으로 이제 성공할지 안 할지도 그 가능성이 좀 적은 기업들은 더 힘들 수밖에 없다. 저는 비중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더 앞으로 내릴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빠져나가는 게 이제 본전에서 꼭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고 조금씩 일부씩 비중을 걷어내시고 좀 보시는 게 어떤가 그런 조언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트로젠 종목을 마지막으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시장에 대한 분석과 자세한 시황 뉴스 등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명승부사님이 계신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여드릴 텐데요. 오픈 채팅 입장하는 QR코드가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이 네모난 QR코드 찍고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바로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요. 종목 상담 시간 이후에도 승부주에 대한 전략과 방송 때부터 한 자세한 분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 방송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즉, 앞서 소개해주고 힌트를 주셨던 승부주들 소개를 할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를 해주시죠. 네, 지난주에 좀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게 조선주죠. 현대중공업이었는데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네. 요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현대미포조선. 자, 근데 아침에 마이너스 1.5%여서 요 자리 괜찮다 했는데 뭐 지금 방송이 되는 과정에 플러스 200원이 오르고 있어요. 오르고 있다. 왜 오를까? 이런 장에도 오르고 있는 주식은 이유가 있겠죠. 제가 아까 먼저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조선업이
그동안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시장 대안에서 이 조선업들이 과거 이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바닥에 있었을 때처럼 주식 기업의 이 치킨런 게임에서 이제 이겨나가고 실적과 함께 수급이 이제 들어오는 초입이다 말씀드리면서 현대 미포조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봐도 최근 저점을 만들고 나서 상승 이후에 이렇게 눌림목이 되는 자리가 있죠. 근데 지금 뭐 바로 이게 급등을 하겠다 장의 분위기가 안 좋은데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가격대보다 좀 싸게 뭐 84,000원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2,000원까지 괜찮지만 마이너스 2,000원까지도 좀 깔아놓고 요 83,0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00원 밴드면 오늘 뭐 4,000원 사이까지도 나쁘진 않습니다. 요 비중을 한 5% 정도만 관심을 주시라 현대 미포조선 이렇게 말씀드려보고요. 목표가는 한 15만 원을 좀 크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8만 원인데 15만 원 장기적으로 일단 그렇게 잡아놓고 흐름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추세 저점에 지지선을 깬다면은 좀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7만 원 정도로 손절가를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승부주는 현대 미포조선이었습니다. 목표가를 굉장히 높게 주셨습니다. 장기로 15만 원까지 공략을 해보자는 말씀이었고 손절가는 7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공개를 해주시죠. 네, 두 번째 종목도 이제 조선 기자재 업종입니다. 조선업이 앞으로 좀 잘 되면은 요 자동차가 많이 팔리면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거와 함께 이 성광밴드라는 기업인데 성광밴드 네. 마찬가지로 그동안 이제 배 조선업이 안 되면서 기업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부터 이 회사는 오히려 좋아지고 있다. 앞으로 중국 봉쇄도 풀리고 물동량이 더 늘어난다면은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주가 탄력이 가셔야 되지 않을까 좀 싶고요. 하지만 금요일 날 보면은 이제 상승 양봉을 주고 오늘 좀 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수가는 만 원에서 이제 마이너스 500, 플러스 100 이 정도 사이에서 매수를 좀 잡아보면서요. 이것도 이제 일단 목표가는 장기적으로 2만 원까지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요. 손절은 짧게 보겠습니다. 그 9천 원 자리를 깬다면은 지금 장이 어떨지 모르니까 어쨌건 이 손절가는 9천 원으로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한 명승부사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